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평상시처럼 자신의 업으로서의 전문성과 상식의 기초에서 그물을 내렸다고 한다면 고기는 잡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께서 그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지성과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게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것을 못 박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주장하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5분으로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나요? 돈과 권력과 쾌락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지금은 당장 즐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추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